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5월 24일 벌써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자, 기분 좋은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상품을 또 보내드릴 분들 뽑아봐야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한복이었습니다. 한복. 전통의상 뭐 누구나 이제 사랑하는 옷이기는 한데 요즘 좀 많이 입지는 않고 간혹 관광지 인근에서 고궁 인근에서 이 옷을 입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좀 이건 뭐라 해야 되나요? 변칙이라 해야 될까요? 또 제대로 이제 예법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이것도 이제 당국에서도 조금 지침을 한번 좀 마련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4777님이 입기 편한 것도 좋지만 한복의 기본은 지켜졌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신혜정님이 중요한 말씀 보내주셨네요. 한복 배 나와도 입을 수 있는 최고의 한복입니다. 배가 나와도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옷입니다. 서민경님은 결혼식 때 맞춘 예복으로 그 한복이 지금 15년 넘게 고희 장롱 속에 있어요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아니, 한 번씩 꺼내봐야 되는데 이거 곰팡이 쓸면 안 되니까. 4318님이 80년도에 한복에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했지요라고. 오, 고급 한복을 만드셨나 봅니다. 금박까지 했던 거 보면. 함께 추억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조금 증시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지고 2700 하회하면서 2694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특히 변동성이 크네요. 장중에 개장 초에 삼성전자가 한때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약 2% 정도, 예, 1.9% 정도 내린 76,800원대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신에서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순조롭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게 몇 달째여서 결국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많이 움직이니까 예,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4% 내린 842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69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다시 60원대 후반까지 1360원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또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를 저희가 심층 인터뷰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7조 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저출생 때문에 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기존의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까지 학원 다니면서 다시 수능을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아이 교육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이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교육 대기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방종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대기자라고 하시고 엄청 나이가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교육 대기자는 교육 고민을 대신 네. 물어봐주고 해결해드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튜브상의 닉네임이고요. 제가 교육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채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대기자 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가 아니라 대신할 대신. 때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지만요. 교육 전문 기자 그리고 교육 전문지 편집장을 18년 정도 통틀어서 역임을 했고요. 오랜 기간 공교육과 사교육을 본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를 대신 물어봐주는 기자 뭐 이렇게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27조 원이라는 사교육비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왜냐면 이제 학원비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 영향인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더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인데요.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한 학생이 많은 학원, 더 많은 과목의 학원을 다니기도 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제가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원에 대한 의존도, 활용도가 상당하고 그게 계속 점차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의존도. 내가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밀리거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 대한 의존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실태 조사를 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요. 증가세가 매년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좀 짚어드리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7조. 역대 최고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약간 감소세로 돌아서나 싶었는데 다시 2021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학생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체감할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교육비가 증가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 수요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도 78%.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도 이제 늘어났는데 5.8% 증가한 43만 원 정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좁히면요. 더 늘어나겠죠. 1인당 그렇게 했을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는 55만 원. 이것도 모두 역대 최고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방송 듣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건 평균이니까. 예, 그야말로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1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그렇지. 통계의 의미가 사실 그렇게 있나? 무색할 만큼 사교육비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지역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또 아이 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번에 27조에서는요. 이번에 조사한 사교육비에서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EBS 교재비 그리고 어학연수비 그리고 N수생이랑 영화 유아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빠진 초중고예요. 거예요? 초중고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졌을 때 27조를 훨씬 더 육박을 하겠죠.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은 아닌 거죠. 이 정도면. 예, 그 정도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 이 참. 이번에 그러면 는 것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크게 사교육비가 작년에 는 것은 사실 원래 요즘 평균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계속 느는 추세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고등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고등학생이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8.2%나 늘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4%, 중학교는 1% 정도 늘었는데 왜 그랬냐? 그렇다면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왜 늘었냐?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달 정부가 크게 발표한 게 있죠.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킬러 문항 배제를 발표했잖아요. 그랬더니 입시 환경이 급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에 학교를 나와서 학원을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찾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풍선 효과가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에서는 분명히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러니가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더 늘어나는 이 아이러니가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은 수능을 물론 그 취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능 불과 5개월 앞두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당장 우왕좌왕. 예 올해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여파가 상당했죠. 입시제도의 그러니까. 예, 입시제도의 예측 불가능, 예측 가능하게 읽혀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성이 매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단 모르겠으니까 학원 보내야겠다. 예. 거기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교육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나와도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 뭡니까? 그럼 백약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입시 제도는 예측 가능하게 읽혀야 되는데 물론 취지도 다 공감하고 그렇지만 당장 올해 몇 개월 앞두고 하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교육을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불안감. 옆집에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큰 요소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당장 발표해서 올해부터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대입에서는 4년 예고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학생들의 안정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서 법적으로도 고등교육법에 대학 입학 전형의 큰 줄기는 4년 전에 무조건 4년 전 그러니까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기에 상관없이 손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그래왔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예, 그래서 이제 4년 예고제가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교육 정책은 예. 이제 100년지 대계다. 네. 이렇게 획획 틀면 안 된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런 의미로 담았는데 좋은 취지이겠죠.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당장 바뀐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의대 증원도 있고 사실 무학과 선발도 올해부터거든요. 무학과로 선발하는 걸 올해 발표를 했고 올해부터 무학과 제도로 전공 없이 1학년 때 일단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학과 선발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취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올해부터 적용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학과 구분 없이 일단 신입생을 뽑는 게 이것도 네. 정책이 정해져서 발표된 게 또 얼마 안 되고 바로 시행이 되고 그렇죠. 네. 어지럽네요. 성세진 님이 중고등생 키우면서 주변에 애 낳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네. 초등 때까지는 애 낳으라고 찬양하던 제가 유유 이렇게 보내서 아, 사교육비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방종인 편집장께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네. 교육 쪽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거의 강산이 두 번 변한 건데. 그렇죠. 예전이랑 지금이랑 특히 이제 사교육 시장이나 교육을 대하는 사람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교육을 처음 맡은 그 순간부터 지금 가장 크게 다른 것은 학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는 건데요. 일단 학생들이 줄었고. 예,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 인원을 보면 체감이 확확 되거든요. 즉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는. 예, 미충원도 늘고요. 지방 얘기가 아니라 4년제 서울에서도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체감을 못할 거예요. 입시 경쟁에 대해서. 왜냐? 요즘 부모님들,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는 의대를 비롯해서 상위 10개, 15개. 그러니까 대학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과거에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느 대학에 갔느냐, 메디컬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그리고 상위 10개 정도 대학의 선발 인원을 좀 합쳐보면요. 전체 수험생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에 들기 위해서 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예과 계열이요? 의예과를 비롯해서 상위 무조건 10개 안에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취업이 좋은 대학 나와도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 외의 대안을 못 찾아서 더 좋은 대학을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학벌의 중요성이 과거만은 안 해낸 것 같은데. 예, 저도요. 좀 과거만은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교육률은 뜨겁고 예전에 항상 수능 만점자 TV 인터뷰 나오면 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이런 판에 박힌 답변들 나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또 어떤 학원 다녔는가 네. 막 찾아보고. 뒤에서 찾아보고요. 그 학원 막 플랜카드 내걸고 네. 전단지에 홍보하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항상 정부에서도 강조를 한 게 EBS 강의만 봐도 문제 잘 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현실은 그게 아닌 건가요? 예,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예. 요즘 대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입니다.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난해 수능에서 재수생 비율은 32%에 달하거든요. 역대 최고를 재수생 비율도 찍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 재수생. 예, 수험생이 한 40만 명 조금 안 되는데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들이 16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미 교과서와 EBS를 여러 차례 보고 하루 종일 재수학원에서 수능을 파고 있는 학생들이 재수생, N수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3 현역 입장에서는 정시에서는 재수생에 비해서 월등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수시는 그야말로 수능도 공부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동아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고등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초, 중등 때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요. 예. 초등부터 유치원까지 가고 있고 그러니까 N수생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고등학교를 3년 공부한 친구들이랑 고등학교를 4년, 5년 공부한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
또 서로 또 학원으로도 몰려가고. 네. 이은영님이 공교육이 사교육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예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미친 듯이 아직까지 시키고 있어요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사교육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까 좀 어떻습니까? 변화의 움직임은? 네.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트렌드를 좀 조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사교육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히는데 첫 번째, 학원을 다니는 시작 연령이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져요? 예, 학원을 준비하는 접하는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게 예전에는 취학 시기에 임박해서 뭐 해볼까 뭐 해볼까 학교 가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때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그리고 초등 때 돌봄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학원 뺑뺑이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시작 연령이 5세부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요즘 5세부터 학원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교육 입문 과목은 단연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이거 아니어도 뭐 유아 때 영어 사교육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5세부터 뭐 미국 교과서라든지 이렇게 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5살 때부터? 예. 미국 교과서요? 미국 교과서를 읽는다기보다 네. 그걸로 수업을 하는 형태의 유아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제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도 접하지 못하는 5살인데. 그렇죠. 이야, 이게 참 씁쓸합니다. 예. 그 저도 주변에 보면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못 보냅니다만. 근데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면접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뭐 네 살짜리를 뭐 무슨 뭐 고시 준비하듯이 인터뷰를 또 준비시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마저 말씀을 드리고 짚어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봐도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사교육 형태가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예. 네, 답답함을 무릅쓰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선행 학습의 속도요? 네. 선행 학습에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특목고 간다, 과학고 간다, 외고 간다 이러면서 수학이나 뭐 과학 등등을 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선행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 위주로만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시 학습이 선행 학습인 거예요? 예, 그 정도.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선행. 예. 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빨리 윗학년의 학습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교육 시작 연령까지 낮아지다 보니까요. 몇 학년치를 미리 선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예전에는 대치동에서만 네. 발생했던 뭐 학군지 위주 이런 데서만 발생했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게 더 일반화된 상황이고 대치동은 그러면 더 나가겠죠. 이것보다. 거의 선행. 그렇죠. 몇 학년. 그 선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학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는요? 예, 세 번째는 대입 경쟁이 사실상 초등부터 시작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대입이. 때부터 대학교를 준비한다. 대학교를 준비한다.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초등 고학년부터 대입을 생각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학습량도 일찍부터 시작하니까 상당해졌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대입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죠. 7252님이 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교육을 조장할까 우려될 정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현실을 우리가 또 빨리 파악을 하고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네.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도 애를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너무 시골에서 키우듯이 하고 있나 지금 되게 걱정이 되고 지금 이은영님이 고3 딸이 차라리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바로 정시로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고 해요 라고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수시에서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한번 추가를 해보자고요. 지금 아까 그 선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학원에 다니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잠깐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취재해 보시면 영어 네. 유치원에 대한 어떤 현실
부모들의 어떤 뭐 과도한 열정이 어느 정도예요? 영어 유치원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일찍부터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내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치동에서 나타난 현상 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대치동에서는요. 학군지에서는 유아 사교육의 정점이 영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아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를 일찍부터 모국어처럼 좀 접해서 뭐 발음도 좋고 빨리 습득하게 하고 이런 이유로 영어를 많이 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유아 영어 열풍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초등 때 영어를 빨리 많이 접해서 수능 영어의 기초를 초등 때 많이 닦아놓자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2018학년도부터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최상위권한테 영어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닌 거예요. 아하. 그래서 초등 때 변별력은 뭐니 뭐니 해도 수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등 때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해놓자.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깔고. 예. 그래서 뭐 유명하고 뭐 소위 빅3, 빅5 영어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뭐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여기에 문법만 보완을 하면 수능 1등을 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영어학원 인기 있는 영어학원 인기 있는 영어 유치원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유치원이에요? 아니면 영어 학원인 거예요? 유치원이라고 소위 부르지만 영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입니다. 사실상 학원인 네, 거죠. 네, 학원인 거죠. 3살 아니 뭐 4살 5살짜리들이 가는 학원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헷갈리는 경우도 너무 많기 예.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말을 좀 이제는 속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유아 영어 학원. 네, 네. 그래서 4세의 과외로 뭐 5세 때 유명한 영어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영어 그 학원을 졸업할 시기에 학원 다른 학원으로 또 갈아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마치 대학교 입시처럼 그렇죠.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실 참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그렇게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네, 학원을 네. 보내지 않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더 많이 좀 생각을 하실 때가 그렇죠. 되지 않았나 부모들이 싶습니다. 네. 애가 타는 거죠. 유아 영어 학원. 근데 여기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죠. 수치로만 따지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영어 유치원, 일단 유아 영어 학원이지만 월평균 교습비, 기타 네. 경비 하시면요. 지난해에는 1,200만 원 정도, 월평균을 12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월평균 120만 원. 월평균 120만 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1,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등록금 기준으로 했었을 때 670만 원 정도 되니까 두 배가 넘죠. 4년제 대학교 평균 등록금의 두 배가 넘는 예. 게 지금 유아 영어 학원의 현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함이 크시겠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덕성여대에서 특히 이제 어학 특정과 그 이제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챗GPT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이제 번역까지 해주는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슨 뭐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의문도 갖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느끼세요? 대학에서 일단 어학과들이 폐지 수술을 받는 거는 또 다른 이유들도 사실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챗GPT나 인공지능 번역은 앞으로 더 기술은 저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발전을 하겠죠. 근데 챗GPT 아마 당연히 써보셨겠지만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오류가 여전하고 그리고 영문으로 질문을 하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AI가 발전해도 그렇게 크게 저는 당분간은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 AI가 발전한도 영어 공부를 안 하는 일은 좀 몇 년 후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비교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보내는데 나는 안 보낼 수 없고 또 영어 그 유아 학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중심리라든지 비교 경쟁 때문에 그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 사실 그거인데요. 사교육을 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교육을 왜 시키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상대평가 때문 아닐까요? 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네. 되는데 요즘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설문조사에도 나타나지만 남들이 하는데 나는 안 할까 봐. 그렇죠. 네, 불안해서. 이게 1위예요.
지금 조사를 한 십몇 년과 계속 1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교육의 효과성은 둘째치고 일단 주변에서 하니까 시키는 경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놓치는 부분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3 교육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사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봤을 때 초등은 59% 부담된다. 중등은 76%, 고등도 한 77%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초등 때 대부분 제가 만나면 요즘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초등,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이 시기에 이것만, 이 고비만 넘기면 이것만 일단 학원으로 메우면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빠가 이걸 인식을 2년만 해줘요. 고생할게. 네. 우리 뭐 한 1, 2년만 좀 더 먹을 고생하면 거 좀 달라질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된다. 예, 계속된다. 그러니까 초등 부모님들, 유아 부모님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 예, 절대 줄어. 저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 네네. 매출도 보면은 남성복 매출이 먼저 줄고 그다음에 여성복 줄고 식음료 줄고 마지막에 주는 게 학원비. 네, 고정. 부모들이가 안 줄인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뭐 고정비로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으시죠. 진짜 뭐 자녀들한테 얘야 미안하다 학원 하나만 줄이자라고 말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왜 극장에서도 앞자리에 누가 일어나면 뒤에 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제이님이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놀고 싶어도 놀이터 나가도 없어요. 친구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예. 친구들 만나려면 학원 가야 된다고 네, 하고 네. 제가 제일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요즘에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학부모님 만나보면 이제 유아 부모님들도 많이 오세요. 강연을. 초중고 대비 강연인데도. 근데 끝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금 유아인데 뭐 학원 안 보내고 유치원 끝나고 집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놀리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죄책감 듭니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유아인데도요. 유아는 당연히 놀아야 되잖아요. 유아 발달 과업에서 노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놀면서 머리도 발달을 하고. 네. 근데 그것을 죄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회 분위기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지 않나요? 선행학습이 원래 언제부터 금지한다고 네. 하지 않았던가요? 학교에서는 금지가 됐겠죠. 학원에서는 무색해서 그 용어를 아마 많은 분들은 잊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현실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럼 학원에서는? 학원에서는 상관이 없이 예. 선행을 하죠. 안 잡혀가니까. 그래서 선행학습까지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행을 원래 안 하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정규 교과 과정이니까. 네네. 그 법의 의미는 요즘 시대에 큰 의미는 없는 걸로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지역별로 물론 이제 뭐 학군 얘기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특정 학원이 유명한 지역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도 특정 지역의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뭐 데려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특정 지역에 있는 학원까지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일단 학군지에 몰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학군지와 비학군지, 학군지 내에서도 또 인프라에서 뭐 학원 수라든지 커리큘럼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치동에서는요. 이 대치동의 쏠림화가 요즘에 굉장히 심한데 네. 일단 개수가 많습니다. 학원의 학원 개수가. 예, 대치동만 따지면 2,000개가 넘어요. 학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겠죠. 학원 간에. 그러니까 그 최상의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일단 과목이 다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반 지역에서는 국영수 학원은 있지만 뭐 논술, 영어, 뭐 디베이트, 뭐 사회과학, 토론 등등의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접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대치동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수업에 뭔가를 선택해서 듣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이 학원이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니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죠. 거기 뭐 한 100명 앉아 있다고 해서 100명이 네. 다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고. 네, 네. 그런 특정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뭐 다 일타 강사도 아니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닐 테고 근데 네. 또 남들이 또 거기 가니까 따라가게 되고 되게 이제 불편하게 듣고 계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걱정도 많으시고 근데 이거를 이야기 짚어보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올바른 교육 방식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나아야 되는데 어떤 점을 좀 근본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든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진로 상담이나 입시 조언, 입시 전략들이 학교에서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취약성을 지금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뭐 임용고시 통과한 분들도 대부분이시고 그렇지만 한 반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타 업무가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학생, 우리 아이 개개인당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예전으로 따지면 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말만 해도 뭐 45명, 50명이 한 반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많아야 25명, 20명도 안 되는 한 반이 네.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정도면은 선생님이 20명 정도는 이렇게 개개인을 이렇게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안 되나요? 어쨌든 한 명이시니까 예. 2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대학들이 워낙 한정돼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공교육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수십 년째 지금 맴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공교육에 대한 부분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지금 근데 학생들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과서를 반영을 하면 일단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수학의 경우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 선생님이 채점이 바로 가능하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변화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네. 이것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시도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요즘에 그 온라인 태블릿 가지고 학습지하는 것처럼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은 사교육비 부담도 엄청난 게 또 사실이고 부모들은 안 시킬 수는 없고 돈은 들였는데 만약에 또 성적이 제자리면은 또 속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단 4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아마 교육비를 지출하실 텐데 네. 40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소득이 많은 시기인데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니까 노후 준비를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옆에서 본 20대, 30대들이 저렇게 많이 지출해야 돼? 결혼과 출산을 멈칫멈칫하는.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교육 문제는 참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교육 현장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그러게요. 이게 예, 다듬어야 교육 정책으로도 되나. 못 푸는 거라. 예. 근데 일단은 예. 불안감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사는 주변이 또 다 비슷하면 네. 어렵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바로 발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 조금 시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7899님이 사교육 시장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사교육의 효과를 잘 보는 아이들은 겨우 30% 정도고요. 나머지는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그걸 모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히려 학원을 보내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 돈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 때랑 지금 수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사고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 지식 문제가 없거든요. 수능에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강사가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소화시키거나 내 것으로 사고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학생들의 특징이
듣는 것은 정말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죠.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죠. 듣기만 하다 보니까 자칫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이 능력에서 수능 점수가 변별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요즘 친구들이 순공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순수한 공부시간. 학원 시간 말고 순수한 공부시간이 변별력을 낳는다. 경쟁력을 낳는다. 순공. 아, 오늘도 약칭 약어 하나 배웠습니다. 예, 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가고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순공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입력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출력을 해야 된다. 입력만 하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배운 걸 말해보고 써보고 대화해보고 해봐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입력을 또 제가 많이 못 시켜줘가지고 그나마 입력 한 걸로 가지고 이런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아 그럼요. 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풋만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아웃풋으로 어떻게 내가 배운 것을 확인하느냐. 메타 테스트도 해보고 백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출력해보거나 테스트해보거나 진짜 맞게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제가 사교육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숙제 때문에 다음 진도가 다른 스케줄이 차질이 있을 만큼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요. 가족들이랑도 못 나가고 그렇죠. 학원 숙제하느라고 딴 걸 못해요. 그렇죠. 책도 못 읽어요. 예, 그래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는 학원은 한번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그것만 풀다가 다른 걸 놓치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대충 이렇게 혼나지 않을 만큼 채점에서 가서 성적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그 아이를 탓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숙제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벨롭되지 않았다. 네가 숙제를 또 집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숙제를, 너무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거?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는 학원은 한번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예지님이 학원 가면 혼자 출력하는 선생님만 계속 똑똑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다가 계속 너무 정확한 솔직히 숙제 지적이세요. 많이 내주면 선생님이야 편하긴 하죠. 집에서 또 공부해오니까. 네네. 아, 참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슈를 조금 다뤄야 되는데 의대 정원이 이제 확대된다고 하고요. 조만간에 그 의대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도 난리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하나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책을 냈었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의대 블랙홀이라고 의대 표현할 블랙홀. 정도로 요즘 의대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의대 공화국, 의대 블랙홀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한 20년간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의대에 대한 관심도 가장 고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의대에 대한 인기는. 근데 지금이 최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인 즉슨 앞으로는 피크아웃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어쨌든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그런 상황이면 지금보다는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의대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초등 의대반도 개설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의대의 인원이 대폭 어쨌든 늘려지니까 앞으로 올해 내년도까지는 분명히 입시의 핵심 키 변수는 의대일 텐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계의 반대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사교육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의대에 1,500명이 늘어난다 해서 갑자기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쏟아지고 아직은 그 정도는 상황은 아닌데 다음 달 초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의 발표도 있지만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거든요. 근데 6월 모의평가가 다른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재수생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모의평가입니다. 재수생이 재수생이 이번에 6월 모의평가부터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재수생들은 그 모의평가를 어디서 봐요? 아, 신청해서 보는 거죠. 아, 신청해서?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3월 모의평가는 학생, 수험생, 고3만 볼 수 있었다면
6월 모의평가는 재수생까지 포함이 되니까 반수생이라든지 정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직장인들도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길게 봐야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의대생이 늘어나면은 의사의 공급이 또 늘어날 수 있고 그 직업에 대한 희소성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의사 되는 분이 넓어지는구나. 몇 년간은. 근데 저는 고점이 꺾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이게 교육 시장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또 풀지 못한 그런 숙제들도 많이 있고 일단 우리가 부모로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뭐 뿐만이 아니라 입시에서 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모님들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부모가 마음 먹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뚝심 있게 잡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대기자 TV 방종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사 등을 할 때 발굴된 매장 유산의 보존 조치 이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쿠키 오레오 제조사인 미국 몬델리즈가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3억 3,750만 유로, 약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은영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려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또 물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또 질문 함께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금융통화위원회 관련된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중에 0383번님 금융통화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렇다면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굉장히 명예직이죠. 금통위원이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 네. 뭐 통화. 신용정책을 전반적으로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직은 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이제 그 회의에 들어갑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요. 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5명의 위원은 각각 그 어떻게 보면지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데 추천권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렇게 해서 금융을 대표하는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는 측의 금통위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명문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바로는 특정 기관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어디서 누구를 임명하라 이런 게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각각 진짜 그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물음들도 항상 나오게 되고요. 참고로 총재 임기는 4년, 부총재 임기는 3년, 나머지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고 또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질문 중에 금융위원장은 네. 어떻게 임명하나요? 들어왔잖아요. 네. 금융위원장은 그냥 행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책은 합의기구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그래서 방통이나 공정위는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합의기구여서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장영숙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 처리는 늦어지고 계속 생기고 그래서 현재 하자 소송 중입니다. 이 소송 마치면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이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죠. 이 법무법인 회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하자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 소송은 대부분 다 승소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판결문에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 보수비와 전용 부분에 관한 하자 보수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 보수비는 통상 입대위에서 하자 보수에 사용하시고 전용 부분에 배정된 판결금 부분은 개별 소유자분들에게 배분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결금의 일부분은 개별 소유자분들에게 배분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1900번님은 시공사, 시행사 정말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행사, 시공사 헷갈리죠. 근데 네. 쉽게 말하면 시공사, 공사를 하는 회사. 공사를 하는 회사 어디죠? 건설사죠. 그렇죠. 네. 건설사를 시공사라고 하고요. 시행사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사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건설사를 선정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그런 일을 총칭하는 곳이 이제 시행사고요. 그래서 시행사가 성공예감 프로젝트, 성공예감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네. 우리가 한번 인허가부터 시작을 해서 펀딩도 받아보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 누가 짓지? 건설사를 좀 써야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시공사를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5592번님이 하자 보상 청구는 그렇다면 시공사에만 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공공주택의 보수 책임은 주택 건설 사업자, 그러니까 건설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들이 바로 시공사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하자 범위, 또 구조별, 또 시설 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택 법령에서 정한 그 내용을 따라야 되고요. 이 주택 하자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법에서 정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돼요. 뭐 시공업체, 보수업체 측에 요청해야 하고요. 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뭐 토지, 건물, 뭐 기타 공작물이나 이 지방공사는 5년간, 그리고 석조나 석회조, 또 금속 같은 이런 재료로 조성된 건요, 10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2년, 5년, 10년 이렇게 어떤 그 상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월 24일 금요일에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한 주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좋은 책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건 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불변의 법칙을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읽어보시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일라디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